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자동차 관련주들이 반도체 부족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시장의 주도주로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현대차도 그렇고 오늘도 자동차 강한데요. 자동차 부품업체 한온시스템의 매각이 시장에 굉장히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매각 가능 대상자는 누구일지, 또 어떤 이유에서 기업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온시스템에 관한 이야기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동차 부품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회사인지 뭐 역사적으로 사연이 많은 회사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기계공학과 학생들의 그 꿈의 직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라공조라는 회사가 있었죠. 맞아요. 왜냐하면 네. 마켓 최후 항상 1위였고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이었고 그리고 연봉도 굉장히 높은 회사가 바로 한라공조라는 회사였는데 네. 현재 한온시스템이죠. 왜 한라공조였냐 하면은 한라그룹의 계열사인 만도기계가 미국의 포드하고 5대5로 합작해서 만든 회사가 한라공조입니다. 1986년입니다. 그런데 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라그룹이 부도를 맡게 되죠. 그래서 이 지분 전체를 포드의 계열사인 비스테온사에다가 전량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스테온에 매각된 이 회사가 2013년도에 그 세계 금융위기 서프라임을 좀 거치면서 포도가 비스테온 공조 부분을 분리해서 한라 공조와 다시 합병해서 한라 비스테온 공조라는 회사를 다시 만들고 그 이후에 이 포도가 굉장한 그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세계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공조 회사를 모두 합병시켜서 매출액 5조 원대로 예, 올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비스테온 회사를 다시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 시장에 내놓은 회사를 그 당시에 이제 한라그룹이 다시 사들이려고 했는데 예상을 깨고 이 회사를 사들인 회사가 바로 현재 주인인 국내 3대 사모펀드 회사인 한앤컴퍼니하고 그 한국타이어가 이 70%를 매각 사오면서 50%는 한앤컴퍼니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19.49%는 이 한국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가 현재의 한온시스템입니다. 네. 과거 역사까지 쫙 얘기를 해 주셔서 도움이 되네요. 공조 시스템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공조 네. 시스템이라는 게 뭐 히터나 에어컨이나 이런 게 공조 시스템인 네, 거죠? 그렇죠. 그 사업 분야를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자동차의 부품이 한 몇 개 좀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2만 개인가 뭐 그러죠? 네, 2만 개, 3만 개, 4만 개 들어가는데. 예. 지금 자동차 업계가 굉장히 쇼크입니다. 네. 전기차로 급전을 하면서 부품 수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럼 재밌게도 그 부품 중에서 오히려 부품이 두 배로 늘어나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바로 공조 시스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히려 그래서 들어요? 이 회사가 뜨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제 내연 기관이 사라진 이후에 오히려 더 부품 수가 늘어나는 기업. 바로 이게 바로 공조인데 네.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자동차를 보면 앞에 라디에이터 있지 않습니까? 네. 제일 앞에 그릴. 네. 거기에서 들어오는 그 내연 기관에 열을 식히거나 에어컨을 만들거나 요 내부 공기를 순환시키는 요 시스템 전체를 우리는 그 공기 순환 시스템으로 하는데 이 한온 시스템이 자동차의 이 시스템, 공조 시스템의 전체 시장의 상당 부분, 전 세계 2위의 마켓셔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연 기관이 사라지고 전기차로 가면서 더 부각받는 기업.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네. 앞서 이제 지금 주주는 제일 지분 많은 데가 한앤컴퍼니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제 사모펀드 PEF인데 이렇게 좋은 회사를 이제 왜 매각하려고 하는 것일까? 결국 PEF는 사실 샀다가 좋은 값이 있을 때 팔아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정상화되고 제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딱 6년 전, 2015년도에 네. 한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가 69.99%를 이제 사왔는데 네. 당시에 그 대금이 얼마였냐면 3조 9,400억이었습니다. 네. 약 4조 정도 되는 돈이었고 거기에다가 2019년 2년 전에 마그마 인터내셔널의 유압 제어 부분을 1조 4천억을 주고 이제 붙였습니다. 아, 붙였어요? 예, 예. 네. 그 사들였죠. 그래서 이제 매출이 한 7조, 원래 한 5조쯤 됐는데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매출이 7조로 늘어난 거죠. 근데 왜 지금 매각이냐라는 것에 많은 사람도 의문을 가질 텐데 5년, 6년 전에 여기서 인수할 때 한국 타이어가 한앤컴퍼니가 이거를 팔 때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우선주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타이어가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하면서
시장에 매물로 뜨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가장 큰 이유가 된 거고, 한국 타이어는 여기에다가 이제 동반 매도권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국 타이어가 이렇게 내놓은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한온 시스템의 가장 큰 고객이 현대자동차죠. 예. 기억하시겠지 모르겠지만 제네시스의 한국 타이어가 빠진 곳이 한번 빠졌습니다. 예. 네, 한국 타이어가 그런 것들 시장에서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한국 타이어가 서플라이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쟁자로 올라설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한국 타이어가 우선 매수권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예상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액션을 취한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네. 시장에 이제 물건을 나오게 된 거죠. 아, 흥미롭네요. 네. 예를 들면 한국 타이어가 우선 매수권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금 여력만 있다면 이렇게 좋은 회사를 사는 게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자기의 중요한 그 고객과의 관계가 또 어려워질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지금까지 인수하지 않겠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한국 타이어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아이러니한 입장이었던 그러니까요. 거죠. 네. 예. 자기들의 그 고객인데 또 경쟁이 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예. 시장에 이런 게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가장 그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 한국 타이어 그룹이 빠진다면 누가 과연 한온 시스템의 주인이 될 것이냐? 이제 업계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은 어디입니까? 네. 우선 한라그룹이겠죠. 네, 한라그룹이겠죠. 이전에 사려고 했는데. 네, 그리고 한라그룹은 네. 아시겠지만 범현대가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가장 현대자동차로 봐서는 우선적인 그룹이고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도 한라그룹 인수하는 게 오히려 더 반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선 한라그룹이 범현대가니까 협력하기가 좋겠죠. 네. 네. 먼저 5월 초에 이제 매각 주관사가 모건 스탠리하고 에버코어인데 이미 투자 설명서를 배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가장 이제 의욕을 보이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라그룹이고 사는 PE실이 이미 외부 투자를 해서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이제 후보 의욕을 보는 것이 한라그룹이고 두 번째가 이제 사실 LG 그룹입니다. 아, LG가 지금 네. 전장 쪽에 그렇습니다. 네, 하고 있으니까 이미 칼라일 같은 사모 펀드가 좀 하자고 이미 연설을 했고 LG 네. 그룹은 얼마 전에 MC 사본부 모바일 사본부를 접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마그마도 인수했고 이러면서 전장 사업이 의욕을 보이기 때문에 요걸 인수하면 LG 그룹 입장에서는 굉장한 마켓 내에서의 자동차 시장에서 큰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어서 많은 이쯤 있지 않나라고 해서 LG 그룹이 지금 굉장히 또 후보군 떠오르고 있고요. 또 한 그룹은 이제 미국의 컨티넨탈 그룹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동차 업종을 볼 때는 항상 완성차 시장이 있고 네. 두 번째 그 완성차 시장 우리는 티어 원인 그룹이라고 그러고요. 그 밑에 부품사가 형성되는 곳이 티어 2라고 하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에는 모비스가 있고 일본에는 덴소가 있고 미국에는 컨티넨탈이 있고 유럽에는 보스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그룹들의 LG 그룹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인수하면. 그런데 컨티넨탈은 왜 또 인수되는 후보로느냐? 컨티넨탈 아까 방금 초대 말씀하신 대로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로 갔을 때 부품 수가 상당히 줍니다. 반면 줄기 때문에 이런 전 세계 마켓의 이위를 가진 이 공조회사를 인수했을 때 그런 마켓 잠식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컨티넨탈도 일부 그런 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의 지금 대략 시장 가치나 매각 가격은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되고 있을까요? 우선 어제 기준으로 그 시가총액이 9조 479억입니다. 네. 어제 기준으로 70%를 단순하게 계산해도 6조 이상이 되죠. 거기에다가 경영권 프리미엄 당연히 붙겠죠. 그러면 예상가는 약 7조에서 8조 정도가 일단 예상은 됩니다. 2015년에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당시에 M&A 할 때 7조 2천억이었습니다. 네. 이 금액을 뛰어넘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온 시스템의 최근에 실적 현황은 어떻습니까? 작년은 조금 주춤했다고 듣기도 했어요. 네. 아무래도 그 한온 시스템의 실적은 철저하게 완성차 실적과 연동되겠죠. 네. 작년의 실적은 매출 7조 8천억에
영업이익 매출 6조 8천억에 영업이익 3조 3,158억을 했는데 네. 그 이전에 2019년도에 매출이 7조였다가 매출은 약간 소폭 줄었죠. 영업이익은 2019년도에 4,800억에서 3천억으로 줄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완성차 시장의 둔화였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이 한원시스템즈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완성차의 매출이 올 다시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기차나 차세대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가장 커서 이에 대한 지금 기대가 높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은 향후 계속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이제 그 매각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관사가 이제 보냈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일정은 그러면 대략 앞으로의 일정은 한우 시스템의 매각 과정은 어떻게 좀 되는 건지 하고요. M&A 이후에 이제 누가 사실은 기업을 사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원시스템의 회사의 면모들도 또 좀 확장되거나 바뀔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그 우선 주관사가 이제 우선 매각사를 이제 공고를 했으니까 네. 의향서를 제출하겠죠. 지금 이베이와 같이 이제 그 되면 이제 가격이 오고 갈 것이고 그리고 나서 실사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늦어도 올해 안에는 이제 마무리될 것이고. 네. 우선 그 한국 타이어의 우선 매수 청구권의 포기가 6월까지예요. 6월 말까지니까 네. 이미 그 한국 타이어는 그거를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예. 시장에 나온 상태고 굉장히 빠르게 진출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보고요. 한원시스템의 그 현재 수주 잔고가 저는 되게 그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네. 1분기 말에 수주 잔고를 보니까 현재 12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3조 5천억 정도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 수주 잔고가 전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이상 급등한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 수주 잔고의 내용도 아주 재밌습니다. 이 중에 410억 달러가 대략 6년치 물량인데, 총 수주 잔고 중에서 약 40%가 우소히 이야기하는 차세대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연기관에서 이미 뭐 우리가 최근에 P4G 우리 포럼에서 이야기했듯이 탄소 제로, 내연기관 제로로 당연히 갈 것이고요. 2030년이면 미국은 갈 것이고 우리도 2035년을 지금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갔을 때 자동차 시장은 굉장히 급변할 것이고 완성차 시장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이 그 밑에 있는 부품사들은 굉장히 급변할 것인데 그중에 한원시스템이 아마 배터리 다음으로 가장 큰 부품군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공유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한원시스템 향후 포텐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한국타이어그룹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19.49%, 20% 잡고 지금 구조잖아요, 한원시스템에. 네. 그러면 그냥 곱해도 1조 8천억, 뭐 프리엄 네. 받으면 한 1조 8천억에서 2조 원 정도의 돈이 들어오겠네요. 그죠? 네, 계획대로라고. 네. 그러면 이제 한국타이어도 또 뭔가를 좀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선 한국타이어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을 당연히 한번 거쳤죠. 예. 네, 거쳤고 이번에 매각이 성사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한 2조 원 정도의 매각 자금이 들어올 텐데 우선 내부적으로는 그 타이어에 더 집중을 하겠다는 것에 어떤 의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고객사가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만약에 한원시스템이 그 한국타이어 한원시스템까지 인수를 한다면 모비스와 경쟁하는 대형 부품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껄끄럽죠. 네, 그러면 본류인 타이어까지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타이어 쪽에 집중하는 것으로 아마 할 것이고 물론 현재 재편되고 있는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차세대 자동차로 갔을 때에 타이어 외에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을 M&A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M&A를 하더라도 현대 한국타이어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객사인 현대차나 완성차 업체의 눈치를 보지 않을 정도의 M&A를 전략적 M&A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네.
한국 타이어도 고민이네요. 돈이 있어도. 예를 들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전기차 부품 파워트레인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 뭐 한국 타이어는 뭘 하든지 현대차게 하고 뭐 인공지능을 하든 부품을 하든 자율주행을 하든 다 이제 상충 관계가 좀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고민이 좀 되겠네요. 예, 한원 시스템 매각 관련해서 저희가 주식 시장에서도 주가 움직임이나 이렇게 따라가면서 얘기한 적은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더 깊게 얘기를 스토리를 분석하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